한 10년 전쯤에는 우리 텔레디럭스 엄청 인기 많았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약간 뭐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맞아요. 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시기가 있었죠. 예. 10년 조금 덜 됐나 조금 더 됐나 이 정도예요. 예. 네, 텔레디럭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또 라인 중에 하나가 이 맥펜의 빈테라 라인이죠. 그래서 빈테라의 70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디럭스 말고 텔레 커스텀은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자, 뭐 빈테라가 뭐 워낙에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했던 것들을 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빈테라는 이제 2020년 팬더의 새로운 클래식이다 이래서 네. 뭐 진짜로 그 빈티지와 어떤 모던함의 만남 요 그런 뭐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열심히 팬더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빈테라의 10점을 받았던 기타가 있는데 이게 빈테라 50 스트라토캐스터 역시 네. 가장 대표적인 뭐 연도와 스트랫이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좀 고득점이 나왔네요. 빈티지 기타 치며 테라 맥주를 네. 저는 현대적 빈티지에서 현빈에서 19.5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빈테라 60 스트라토캐스터 모디파이드 모델이 선생님은 멕시코 스탠다드 저는 멕시카나 9.0 9.0 어이구, 그리고 많이... 빈테라 70 스트라토캐스터가 남자라면 70 이 네. 자체로 모디파이드 해서 9.0 9.0 그리고 빈테라 50 텔레캐스터 음흠. 이게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요거 이제 속이 비어있다 해서 속빈테라 속빈테라 해서 9.5 9.0 그리고 70 텔레커스텀이 선생님이 험버커가 있어도 텔레울렁증은 사라지지가 않는군요. 저는 반찬테라 야, 네 반찬, 완전 비지 않고 반찬다 반찬테라 네. 뭐 속빈테라 반찬테라 이래서 9.0 9.0 그러니까 지금 거의 8점대로 내려간 적이 없는 없어요. 네, 네 대단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럭스는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 이거를 확실히 지난 시간과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좀 차이점이 보이는데 텔레커스텀하고 일단 텔레디럭스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149만 9천원 아이스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할게요. 전장이 2cm가 더 길어요. 왜냐면 예, 라지헤드이기 때문에 그거 다르고요. 그 다음 12프렛 뒷둘레가 78mm로 더 두껍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판 곡률이 70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7.25인치 184mm 반지름이었는데 이 디럭스는 9.5인치 241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픽업에서도 차이가 있죠. 70 커스텀은 70 싱글 코일 픽업이 브릿지에 들어가고 넥 픽업에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들어가는데 얘 디럭스는 그냥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브릿지가 3세드이었는데 지금 6세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훑어볼게요. 네. 가격은 149만 9천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0cm 무게 3.51kg 45플러스 1mm의 두께 12프렛 뒷둘레는 78mm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신시넥 빈티지 스타일의 F스탬프드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1.9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 네. 여기에 통이죠. 네. 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9.5인치 241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픽업에 팬더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게 컨투어 처리가 되어 있죠, 디럭스는. 네. 이거 참, 이거 삼각형 플레이트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이거 빈 까지 들어 있으니까 되게 빈티지함을 잘 살렸어요. 네. 더 오리지널리티가 뛰어납니다. 네. 네. 잘했었어요. 블랙 툭 튀어나와요. 아, 네. 블랙이죠. 이게 깁슨 조작법이랑 똑같죠? 어디가 와이드 레인지인지 모르겠죠.
없죠. 마샬한테는 그래도 좀 똘망똘망하네요. 그렇지도 않군요. 예. 에스지에서 그 코일 탭 뗀 거보다 더 약하잖아요. 정말 와이드 어디가 와이드인지 어디가 레인지고 어디가 원복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세게 치고 계신 거 엄청 세게 치고 어우 땀나. 여기다 이제 밴더 트윈 리버브의 레드락 와이드 하면은 이렇게 좀 넓고 길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예, 서틴도 짧고 마샬 게인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확실히 어쨌든 험버커니까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니까 게인을 넣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쭉쭉 치고 나오는 힘이 네. 꽤 좋은 편입니다. 마샬발이 좀 있어요. 네, 레드락 색발 마샬발을 받으면은 네. 그래도 확실히 일반적인 그 텔레 싱글 코일보다는 게인은 확실히 후끈하게 나온다. 네. 이제 또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를 넣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엄청 빈티지하고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70 그 텔레 커스텀을 할 때 네. 반찬 테라라고 드렸는데 네.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꽉 차 있는 느낌도 있고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는 좀 기대보다 덜 차 있는 느낌도 네. 있고 네. 그거보다 뭐랄까 약간 좀 포지셔닝이 다르다는 네.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근데 게인은 확실히 좀 더 나오긴 나와요. 아무래도. 나와요, 나와. 네네. 블루스에다가 한번 얹어 들어볼게요. 게임 나오죠.
잘 들어봤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드한 느낌의 블루스를 표현할 수 있는 빈티지함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이 게인으로 좀 뽑아줄 수 있는 약간의 와이드한 레인지도 가지고 있네. 네,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한가 생각해서 보면은 또 그렇게 빈티지하지 않아요. 네. 와이드한 하드락인가 생각해서 보면 또 그렇게 와이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이제 디럭스의 좀 뭐랄까 네. 매력이 아닌가.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네,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야, 옛날 이거 없어서 못 사는데 지금은 다 나오네요. 하얀색 있으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반에 반 아니 그러니까 4분의 3찬 테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4분의 3찬 테라. 알겠습니다. 4분의 3찬 테라. 네. 괜찮네요. 네. 네. 4분의 3찬 테라. 네. 자, 저는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와이드는 어떤 느낌인가면은 실제로 넓다기보다 되게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간 활용 느낌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넓어 보이는 험버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루킹 험버커. 네, 그렇죠. 와이드 루킹. 예, 넓어 와이드, 보이는 험버커. 예, 와이드 루킹 험버커가 맞는 것 같아요. 와이드 레인지까지는 아니고요. 그 뭐랄까 네. 그 공간 활용을 잘했다고 예. 보면 되는 거죠. 네. 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분의 3찬 테라. 예, 은근히 명 저거였는 것 같아요. 명 한 주 평. 몇 대? 축하합니다. 9.0, 네. 8.5. 오늘 계속 이기적으로 예. 하네요. 149만 9천 원에 9.0, 8.5. 네. 근데 이게 세컨드나 서드 기타로는 최고예요, 이거. 네, 그 뭐 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인으로 쓰라고 하면은 약간 좀 장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레인지가 네. 좀 와이드 레인지가 안 되고 네로우 레인지가 네로우 레인지가 되는데 네, 조금 메인 기타리스트가 쓰시면 안 되고요, 메인 보컬리스트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밴드의 음악을 이제 와이드하게 넓게 해줄 수 있는. 네, 오늘 빈테라 70 텔레캐스터 디록스 지금까지 했던 빈테라 중에 가장 포지셔닝이 어려운 기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0년 전에 대유행했던 텔레 디록스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빈테라인데 아 이제 모디파이드죠. 네, 50 모디파이드. 50 모디파이드. 네. 사실 모디파이드가 지금 보면은 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디파이드가 아예 없고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디파이드가 50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약. 예.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보다는 약 쪽이 한 7:3 정도로 우세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또 그 50은 워낙에 오리지널리티를 좀 중시하시기 때문에 네. 애매하게 장난질을 해놓으면 안 하니만 못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만 걱정만 네.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